걱정했는데 마침 딱 방에 있더라고. 마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인 것처럼. 아, 설렌다. 연두야, 왜 그래? 뭔데? 어? 왜 그래, 무섭게? 왜? 뭐해? 이한테 아이고 형님, 어우 또 어떻게 여기까지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수상하다고 했어. 야 이한테, 너 여기가 연수원이야?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형님, 연태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시끄러! 아 심장이야. 근데요 형님, 사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랑 여행을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예? 맞아. 내가 몰랐으면 잘못이 아니지. 근데 내가 알았잖아.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야 이 자식아. 형님. 근데 형님은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예? 형님도 연애하고 결혼 전에 뭐 아무튼 이렇게 여동생을 예? 이렇게 억압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막고 물어봐라. 여동생을 이런 숙박업소에서 만나며 오빠 기분이 어떨지. 별로겠죠. 아, 그만해요.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어요. 응? 아? 아가씨, 아직 식사 전이죠? 아, 네, 그거 좋겠네요. 어때요, 성민 씨? 어, 나야 뭐 형님만 괜찮으시다면. 에휴, 그래, 그러면 짐이나 놔두고 나오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어, 자네. 자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예? 저희 숙소는 이쪽인데요. 아, 그래? 그럼 자네는 오늘 나랑 같이 자고 연태는 우리 순영이랑 같이 자면 되겠네. 응? KBS